앞바퀴 튜브가 찢어져서 튜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너트를 풀어줍니다. 안에 수평 와샤가 있는데 와샤까지 빼줍니다. 앞바퀴를 빼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게 잘 세워줍니다. 앞바퀴를 옆으로 눕히고 방향은 상관없긴 한데 디스크 브레이크 없는 쪽으로 할게요. 공기 주입구에 있는 나사들을 풀어줍니다. 이 두 개를 활용해서 타이어를 분리합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일자 드라이버 두 개를 이용해서 하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를 집어넣고 또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 옆으로 쭉 빼주면 됩니다. 쭉 빼 돌려주면 타이어 분리 성공. 1분도 안 걸렸어요. 이 공기 주입구 요거를 구멍 안쪽으로 완전히 집어넣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분리합니다. 튜브를 뺐습니다. 새 튜브를 교체해 줍니다. 이거를 지금 했던 것처럼 반대로 여기 공기 주입구 쪽으로 먼저 집어넣고 타이어 안쪽으로 튜브를 밀어 넣습니다. 손으로 돌아가면서 밀어 넣습니다. 타이어를 집어 넣습니다. 공기 주입구 쪽에 아까 풀었던 너트 이렇게 조이겠습니다. 자, 바람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조립을 하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까 왼쪽에 있었으니까 방향을 맞춰서 왼쪽에 맞춰서 끼웁니다. 요 작업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잘못하면 자전거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앞에 서서 두 발로 발 사이에다가 자전거 바퀴를 놓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방향 맞춰서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서 쭉 집어넣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갔나? 오! 한 번에 들어갔어요. 이게 잘 안 들어가면 엄청 여러 번 고생하는데 이번에 한 번에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 뒤에 홈이 있는데 이렇게 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가거나 막 그래서 안 들어가요. 지금처럼 무릎 사이에 바퀴를 끼우고 딱 일자로 해놓고선 앞에 핸들을 양손을 들고 맞추니까 그래도 잘 맞았어요. 이 볼트 여기 홈 여기도 위치가 잘 맞았고요. 이 너트를 조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둥 있는 데다가 세워놓고 하면 좋은 게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받침대가 있어서 괜찮은데 반대쪽으로 그냥 넘어가요. 자, 이제 너트를 완전히 조여줍니다. 자전거 바람이 너무 적게 있으면 자전거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바람을 좀 빵빵하게 넣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제 볼게요. 오, 빵빵하게 잘 들어갔어요. 근데 앞바퀴가 왜 뻑뻑하나? 앞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쓰네요.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위치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렇게 위치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뭔가 지금 닿는 것 같아요. 벤치 세트를 사야 되나? 와, 사는 거 있구나. 이렇게 계속
닿는 게 없잖아요. 소리가 안 나요. 벨트가 닿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 간격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구나. 이때 조일 때 꽉 조이지 말고 요트를 살짝 조여놓고 간격 다 확인하고 꽉 조여야 되겠네요. 이번에 바퀴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그지 약간 좋네. 아 이거 축구장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스텔리퍼 간격이 안 맞아서 브레이크가 너무 닿아서 소리도 나고 이러면 또 잘 안 나가거든요.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뒤쪽에 볼트가 위아래로 있는데 위에가 닿으면 위에 거를 풀는 상태에서 약간 움직여서 조정하고 아래가 닿으면 아래 걸 풀어서 약간 조정해 움직인 다음에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소리 안 나.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들어가. 트지 않고. 브레이크 잡아서 이상 없나 확인하고 또 돌려주고. 안 나. 오 좋아. 한 번에 성공했어. 간격이 이쪽으로 붙었는지 좀 보여요. 그러면 아까는 이쪽으로 붙었었어요. 이쪽이 약간 떠있고 이렇게 붙어있어서 여기를 풀러가지고 살짝 손으로 당겨놓고 쪼였어요.